남매는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한 뒤 사라졌고 지금 이 시설에 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초기에 이제 그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제 그 보호자라고 하면서 저희 시설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자리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입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남매가 시설에 들어오기 한 달 전부터 누군가 남매의 자리를 예약해뒀답니다. 의뢰를 받고 남매를 데리고 온 거라는데요. 이 시설에 최초 의뢰한 분이 어느 분이에요? 시 그 대본인이고 분역회장님이라고 하면서 예약까지 해가며 남매를 시설로 보낸 사람은 마을의 분여회장이었습니다. 저기 방해 보세요. 잠시만. 남매의 집 열쇠를 가져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던 그녀. 왜 궁금해요? 아저씨가 뭔데요? 분여회장은 고필순 할머니의 며느린 마리엘과 유독 친하게 지내던 인물인데요.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지적 장애가 있는 남매의 법적 보호자는 필리핀 며느리 마리엘입니다. 그녀가 남매가 시설에 입소하는데 동의했던 건데요. 엄마! 말해! 영문도 모른 채 생이별을 당한 고필순 할머니와 남매는 오늘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필순 할머니가 애타게 찾던 남매는 경북의 한 장애인 시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시설로 데려온 이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는데요. 부녀 회장은 대체 무슨 이유로 남매와 노모를 헤어지게 한 걸까요? 남매가 시설에 온 지도 벌써 석 달. 처음엔 제작진을 보고 숨기만 하던 봉희 씨가 두 번째 만남부터는 먼저 다가옵니다. 아, 사진. 오빠 봉국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그 모습이 꼭 순수한 아이 같습니다. 오, 오빠 있네요. 짠. 조금씩 시설 생활에 적응해 가곤 있지만 봉희 씨는 왜 이곳에 왔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엄청 가래 왜 외로운다고요? 오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안 오는데요. 아, 못 간다나 안 간다고 해서 자고 온 거예요. 여기 오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 아무데 간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시설로 오던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봉희 씨.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부녀 회장의 말을 믿고 따라왔다는데요. 오빠 봉국 씨 역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시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부녀 회장을 따라 나선 남매는 석 달째 집에 가질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부녀 회장은 거짓말까지 해가며 남매를 시설로 데려온 걸까요? 늘 살뜰히 남매를 챙겼다던 그녀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부녀장님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끝났는데 오면 자꾸 또 들쑤시면은 또 그렇잖아요. 왜 보내신 거예요? 예? 왜? 왜 보내? 길바닥에서 똥 싸고 댕기고 오줌 싸고 댕기고 교통사고가 났잖아. 할머니가 다리 절개가 됐었잖아요. 정상도 못 되고 비정상이니까 살 수가 없고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하고 살 수가 없는 데서. 고필순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둘만 남겨졌던 남매. 보살피는 사람이 없자 생활이 엉망이었답니다. 당시 사진 속엔 벌레 투성인 집안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돈을 며칠씩 일하고 한 2만 원만 줘도 돈 준지 알고 이래요. 계속 동네 사람들이 몇 명이서요. 7명인가 8명 돌레빵으로 일을 시켜 먹어요. 계속 시켜 먹었어요. 예, 여잔 교회에서 계속 피 뽑히고요. 일을 하고.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남매를 노예 부리듯 했답니다. 일을 시키는 건 둘째치고 품삯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다는데요. 시설에 입소시킨 그날도 남매는 마을 주민의 고추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부녀 회장은 말합니다. 30몇 년
노동을 했는데 제가 700만 원 찾아주고 그 사람한테 내놔라. 그건 아니지 않냐. 250만 원 들어있는 통장만 던져.